2022년 3월부터 금정구 서곡초등학교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2018년 회동초가 금사초로 합쳐진 이후 2년 만에 통합이 또다시 결정된 겁니다. 이로써 내후년부터 금정구 회동 금사동 일대에는 한 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부산 최초로 도심 내 소규모 학교 3개가 통합되는 건데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통합이 결정된 서곡초의 학생 수는 2010년 254명에서 현재 102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산 전체로 보면 2000년 63만 명이던 학령 인구는 2019년 32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1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부산 내 학교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에는 전교생 57명의 동구 좌성초가 범일초 통합이 결정되기도 했는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 가운데 24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폐합이 아니고 제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거든요. 소규모 학교 128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지역적으로 그 학교에는 꼭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 너무 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제외하고 학교 통폐합과 함께 폐교된 학교는 글로벌 외국어 센터와 놀이마루, 지역 복합 문화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 통폐합에 참여한 학교에는 3년간 9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지원해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문제 등 학부모들의 폐교에 대한 반발도 있어 학교의 통폐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